안녕하세요. 로또 당첨된 사람조차도 집을 사는 것보다 빚을 먼저 갚는다라고 얘기합니다. 이 뉴스의 제목이 현재의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빚 때문에 힘들어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죠. 빚이 얼마나 우리 삶을 짓누르는지는 빚을 져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. 빚이, 뭐, 예를 들어 빚이 1억이 있다라고 하면 빚 갚는데 드는 기간과 그 1억이라고 하는 돈을 모으는데 드는 기간하고는 차원이 틀리죠. 돈을 모으는데 8년이 걸린다고 하면 빚을 갚는 데는 12년, 13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. 왜겠습니까? 왜? 뭐, 돈을 모을 때는 돈을 모으는데 이제 복리로 이자가 붙어서 이렇게 불어나잖아요. 뭐,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모으는 기간 중에 뭐 3개월, 6개월 동안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뭐 추가로 못 모으더라도 뭐 거기만큼 뭐 이미 쌓였던 돈이 계속 이렇게 이자를 쳐서 새끼 쳐서 조금씩 불어난다라는 거죠. 근데 빚진 사람들은 1억 빚진 사람이 뭐 3개월, 6개월 동안 이자를 안 갚을 수 있나요? 이자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? 갑자기 연체 이자가 더 심하게 더 불어나서 이제 갚아야 되는 원금하고 이자가 더 이제 늘어나는 거죠. 이렇듯 우리는 돈을 모아서 내 자산으로 갖는 것보다 빚이 훨씬 더 힘겹고 어려운데 평상시 때는 그걸 잘못 느끼죠. 뭐 대출 이자가 2%, 뭐 주식 투자하면 뭐 수익이 5% 이러면은 단순 계산해서 2%에 돈 빌려가지고 5%에 투자 5% 수익을 내면 3% 수익이네? 괜찮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인데, 이자가 2%라고 해서 돈을 더 쉽게 빌리고, 흥청망청거리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? 뭐 나중에 이제 거기에 젖어드는 거죠. 거기에 젖어들면, 에이, 뭐, 이자 2%인데 뭐. 그러다 보니까는 전세자금 대출도 전세를 5억짜리, 7억짜리 들어가는데,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던 거죠. 전세자금 대출 받으니까, 뭐 돈이 우스웠던 거죠.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, 그냥 전부 다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냥 들어갔다라는 거. 너무 쉽게, 너무 수월하게 저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? 돈 빌리는 것 너무 쉽게 생각하고 빌린 돈으로 비트에서 주식 투자하고 연결해 가지고 부동산 사고 뭐다 그러면은 내 생각대로 내 머리로 굴린 것처럼 굴린 것보다 더 수월하게 팍팍팍 뭐가 좀 이제 쌓이고 축적이 될줄 알았던 거죠. 근데 이제 슬슬 지내보니까 어떻습니까? 이거 생각하고 좀 다른데? 내 뜻대로 흘러가는 게 아닌데? 어떻게 해야 되지?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?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? 이제 서서히, 아, 이거 잘못된 거구나. 걸려든 거구나.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. 젖어들게 합니다. 복권? 뭐, 뭡니까? 로또 복권. 사람들이 사면 로또 되고 싶어 하죠. 뭐 가끔 흥미로 그 로또 당첨되면 뭘 하지 하는 그런 희망으로 돌리는 잠시 잠깐의 기분으로 로또 한두 번은 사는 건 괜찮을 수 있습니다. 근데 매주 로또 사면 어떻게 됩니까?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고배당 우량주 주식을 그 금액만큼을 조금씩 사 모으는 게 훨씬 낫죠. 그러면 5년 뒤에, 10년 뒤에, 20년 뒤에 결코 적지 않은 돈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. 최근에 토스나 모니모나 자기가 이렇게 뭐 만보 걷기 이런 거 해가지고 뭐 포인트로 돈을 받습니다. 그렇게 포인트를 받은 걸 가지고 또 채권이나 아니면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도 있습니다. 뭐 그걸 통해 가지고 뭐 푼돈이지만 뭐 조금씩 이렇게 축적해서 주식을 괜찮은 주식을 사는 습관을 갖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문제는 이거 공짜로 받은 거니까 공짜로 받아서 할수 있으니까 괜찮네 이러면서 좀 수월하게 뭔가를 이뤄볼 거라고 욕심부리다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일도 생기더라는 겁니다. 사람은 항상 나은 자세로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지내는 게 필요합니다. 우리가 부동산 살때뭐 집값이 예를 들어 5억이라고 치워보자고요. 100만 원짜리, 300만 원짜리 TV 살때 우리가 몇 시간을 들입니까? 세탁기나 냉장고나 대형 가전 살때 300만 원, 500만 원 들어가면 우리가 가서 비교해보고
인터넷 찾아보고 판매하는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엄청 많은 고민들을 하잖아요. 근데 그에 비해서 부동산을 살 때는 좀 너무 쉽게 너무 이렇게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죠. 왜 그래야겠습니까? 왜?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사는 걸 인생의 모험을 걸어야 된다? 지금 아니면 부자가 못 된다. 하나 남았다. 이런 얘기로 조급하게 재촉하죠. 그런 거에 넘어가서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걸려드는 건데요. 정이 바짝 차려야 되죠. 그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. 좀더 조심하고 좀더 수월하게 살아야 됩니다. 살아간다는 게안 쉽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잘 알죠? 잘 알아야 됩니다.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. 돈 빌리면은 그 빌린 돈 먼저 제일 먼저 갚아야 된다라는 거죠. 남의 돈 먹는 게 쉽고 수월하고 괜찮다라고 마음먹으면 어떻게 됩니까? 세상이 이제 엉망되는 거죠. 세상이. 아무도 쉽게 돈 벌지 않습니다. 부자들은 돈을 쉽게 번다.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.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. 어렵습니다. 안 쉽다라는 거죠. 좀 충격적이고, 좀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. 함부로 욕심 안 부렸으면 좋겠다. 그리고 로또, 뭐 복권 이런 거에 너무 취해가지고 저걸로 내가 돈을 좀 마련해 볼 거라는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. 그냥 좋은 꿈 꿨을 때 기분 좋게 그냥 뭐 복권 한두 장 사는 것, 그 정도로 그쳐야 되는 거지. 매주 복권을 사는 일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든다라는 겁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좀 힘들고 기댈 데가 없다 보니까 로또에 기댄다.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뭐 작년에 로또 1등에 평균 당첨금이 22억 5천. 인생이 편해지지만 인생 역전 어렵다. 뭐 당첨자의 95%도 하는 일 계속하겠다고 답변했답니다. 그렇죠. 사람이 돈이 들어왔다고 생활이 바뀌면 갑자기 복이 화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던 일 당연히 계속해야 되죠. 뭐 당첨금 22억 5천 받으면 인생 역전이 어렵다. 무슨 인생 역전이 어렵습니까? 인생 역전 된 거죠. 22억 5천 당첨금 되고 난 다음에 생각해도 하나도 안 늦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뭐참 빚이 얼마나 우리 삶을 짓누르는지는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복권이 당첨되면 뭐 할래? 라고 묻는 질문에 뭐 빚부터 갚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빚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로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. 함부로 빚지지 말고 빚을 겁내면서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야 삶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